네이버 부모 세대 은퇴 후 은퇴 자금으로 인한 시장 상승은 없을까요? 그 부분은 사실상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은퇴 자금이 고이 남겨져 있으신 분들 몇 명이나 되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진짜 은퇴를 했어. 은퇴를 했는데 주식 투자만으로 내가 이걸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시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럼 답은 나오죠. 대부분이 편의점 하거나 치킨집 하거나 프랜차이즈 식당하고 지금 배달 플랫폼 때문에 아작이 나가지고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태반입니다. 사실 은퇴 자금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 자산시장의 상승 이런 것보다 지금 사실 이미 이 부분은 선반영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어떤 거? 여러분들 지금 20대부터 50대까지 은퇴 자금 들어가 있는 거 DC형, DB 아닙니다. DC형입니다. DC형에서 증권사 골라서 채권형이나 S&P 이런 거 들어가 계시는 분들 계시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증권사에서 채권형이나 S&P 이런 거 들어가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분들이 미국 시장 올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차전지 이분들이 올렸다. 왜? 여기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DC형 이게 펀드잖아. 펀드라서 펀드 운영사 애들이 요 자금, 여러분들 은퇴 자금 이거 돈 적은 돈 아니겠죠. 국민연금도 엄청난 건데 요걸로 2차전지 섹터주 에코프로 같은 거 사가지고 밀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적절하게 수익 보고 나왔고, 개인 투자자는 요 은퇴 자금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나가리 안 거야. 요 고점에서 은퇴 자금도 2차전지 섹터 들어간 사람들, 2차전지 펀드 이런 거 있잖아, 들어갔으면은 이 사람은 은퇴도 못합니다. 이거 냉정하게 말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고, 은퇴한 사람이 유용할 수 있는 은퇴 자금은 없어요. 근데 은퇴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 DC형으로 진행을 한 부분은 분명히 많다. 분명히 많은데 지금 이 눈치 게임이라서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은 거의 다 국채로 돌려놨어요, 제가. 왜냐면 어쨌든 간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알고리즘이 뭐 좀 더 퍼지든지, 아니면 여러분부터 입으로 이제 아름아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금이 빠지겠죠. 그럼 그 자금이 빠지는 만큼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퇴 자금에서 이렇게 미리 들어갔다가 망한 사람들, 아까 우리는 20대 50대를 얘기를 했었잖아. 은퇴한 2년 3년 남겼던 이런 분들, 요분들이 투자를 했을 거잖아요, 2차전지 같은 거에. 근데 원래는 10억을 받아야 돼.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요게 자산이 가치가 준 거야. 줄어가지고 지금 한 5억이 됐다라고 칩시다. 5억이 돼서 아까 승준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갖다가 때려넣은 것까지 하니까 퇴직금으로 진짜 아파트 담보대출 막지도 못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요게 시장에서 반대매매처럼 공매나 경매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산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원달러 환율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금리 인하로 달러 환율 떨어지는 게 빠를까요? 우리나라 굴러가서 다시 오를까요? 제가 어제도 그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빠지는 척 하다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엔화 강세 따라가지고 좀 빠지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간다. 우리나라가 골라가서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별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전체적인 틀에서 지금 통화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기축통화라는 부분을 통해가지고 걔들이 어쨌든 간에 여러가지 자금을 진행을 하는 부분인 거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요 부분. 레포와 헤지펀드, 다음에 QE, 다음 엔캐리 트레이드,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 이해도가 없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에 금량 회사 찾아가서 뭐 한다고 하면서 금량 13만원, 금량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13만원에 샀어요. 금량 요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오늘 그냥 라이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영상은 미리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후견인 서포터즈 5천원짜리 미리 해두시면은 좋은 영상들 회원 전용 우선으로 미리 보실 수 있어요. 금량 인도 진출, 리튬 광산 개발 등 참여를 한다. 참 귀엽죠, 그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이 원자재, 특히나 저런 특수 광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적당한 회사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척.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떻게 보면 유치원생이야. 유치원생인데 그 SNS 있잖아요, SNS 이런 걸로 어떻게 하다가 엄청나게 예쁜 여자를 만난 거예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 유치원 애가 엄청나게 이제 거품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기는 진짜 잘생겼고 막 차은우 사진 막 보내주고 그다음 뭐 학벌 막 포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라고 거의 뭐 저는 봐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 체력은 얘들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왜냐? 얘들 지금 자기 돈으로 회사 생활 못 하잖아요, 그죠?
얘들 누가 지금 떠먹여줘야 되는 거잖아. 밥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못 번다니까. 밥 먹을 돈을 못 벌고 있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난신적자잖아요, 이 새끼들. 그죠? 유치원생이 어떻습니까? 지가 집 밥 벌어 못 먹으니까 엄마가 먹여주잖아. 여기서 엄마가 누구예요? 여기 회사 믿고 투자해주는 주주잖아, 주주. 근데 이 유치원생이 지금 딴짓 하겠다라고 엄마 속이고 지금 학원비 빼돌려가지고 아까 그 SNS에서 그 연락했던 그 여자애한테 선물 보내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13한테 2억을 투자했어요? 못 찾지, 뭐. 남아있는 한 8천만원 스터디클럽 들어오시면 되겠네. 바이오 재무는 더하죠. 스터디클럽은 여러분들이 진짜 16만원으로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스터디클럽이 비싸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학기에 대학 등록금 얼마냅니까? 400만원 내죠. 8학기 하면 얼마입니까? 48, 30, 3200만원이잖아요. 여러분들 3200만원 내고 제일 좋은 학교 공립 이런데 내가지고 이제 대기업 들어가면 연봉 CJ 이런데 3200 주지 않습니까? 그죠? 스터디클럽 4년 하세요. 4년 하면 얼마예요? 149 파기 4, 560이잖아. 이 4년 하는 동안 560 내고 여러분들 공유 종목으로 가져가는 수익률이 56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560밖에 안 될 것 같냐고. 지금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하는 거고, 스터디클럽은 돈을 버는 공부를 지금 알려드리면서 돈도 벌게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차이를 모른다니까. 16만원이 아까워가지고 눈앞에 16만원이 아까워가지고 아무것도 못 봐. 그러고 이상한 종목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막 400만원 날리고 막 300만원 날리고 거래정지 당하고 8천만원 내 평생 모은 피 같은 돈 어떡하냐 이러고 있고 그냥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이 흘러. 친하신 분이에요? 올라가는 도중에 매수한 거 아니고 떨어질 때 회사 찾아가서 탐방하고 뭐 탐방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 다 인플루언서들 때문이에요 그거. 그때 뭐 그 당시에 뭐 고대인 뭐 이런 사람들 뭐 분명히 했을 거야. 배터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모든 자본주의 시장이 어떤 빌미가 있으면 그걸 하나 통해가지고 돈을 벌어먹으려고 하는 건 사실인 건데, 책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높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은 드럽게 안 보면서 책을 썼다 그러면 이거 이 사람에 대해서 우아하는 게 많다니까. 이 신뢰도가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들 자체가 책을 안 보니까 이 책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책 지금 9월달까지 5권 이상 읽은 사람. 그죠? 이 5권 읽는 것도 힘들다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요약해주는 정보를 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못된 정보를 들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다행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무분별한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